이젠 사랑이 없어도 좋으니 한 번만 만나보았으면. 기다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35년간 품어온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왜 이리 더 따스하고 애절할까. 재회의 희망을 안고 오늘도 그녀를 향해 온몸으로 거리를 헤맨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희원 작가님의 소설집 겨울도시에 수록된 작품 중 거리에서를 낭독해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거리에서 김희원. 오전 9시 두 구간을 지상과 연결해 놓은 서울 외곽 신도시 지하철 종점. 역사 주변은 신도시답게 여기저기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채 어수선하다. 나는 아직 다 준공되지 않은 그 살 풍경을 맥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출발하려는 순간 두 여자가 황급히 올라탔다. 갑자기 내 옆자리가 비좁고 부산해졌다. 겨우 남아있던 내 옆자리에 그중 한 여자가 비집고 앉는다. 한 여자는 서 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두 여자. 아, 저런. 마치 방금 화생방 훈련을 마치고 귀대한 방독 마스크 쓴 병사 같다. 순간 첩보 영화에서나 범직한 섬뜩함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헬스장에서 입어야 할 트레이닝 바지에 검은색 나일론 점퍼. 거기에다 더 가관인 것은 푹 눌러 쓴 모자. 그리고 눈만 내놓은 잿빛 마스크. 아침에 읽은 조간신문 속 몽타주가 떠올랐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다.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는 살인사건. 범인은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이상한 사람만 보아도 가슴이 벌떡거린다. 낯선 사람은 다 범인 같은 세상.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본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듯 숨이 가빠진다. 섬뜩함은 두 여자의 얼굴, 아니 황사 마스크였다. 겹겹이 세겹으로 이어붙인 잿빛 마스크. 마치 군인이나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를 닮았다. 잿빛 마스크에서 번뜩이는 두 눈동자. 출발하려는 지하철 안 풍경까지 어스스하게 해준다. 그 섬뜩함은 한동안 지하철 안을 무겁게 떠돌아다녔다. 매스컴을 떠들썩거리는 몽타주 속 범인도 마스크를 썼다고 했다. 지하철 안을 둘러본다. 그런데 이상하다. 섬뜩함은 나 혼자 느낌인 듯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심함만 묻어 있었다. 한동안 내 자신을 경직시켰던 원인 모를 이 섬뜩함은 사회에 만연된 병폐현상 탓일까? 아니면 사나운 세상살이가 원인일까? 창극 같은 세상살이도 무심한 냉소함도 무섭고 불안하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위가 소란스러워진다. 소란스러움을 가져다주는 마스크를 쓴 두 여자. 서로 질세라 떠들기 시작했다. 대충 들어보니 온통 아이들 학원 이야기다. 무슨 학원은 선생이 어떻고 어느 학원은 시설이 엉망이라는 등 자식 교육에 억척스런 중산층 주부들. 나만 잘 살겠다고 우스꽝스런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온통 전세낸 듯 떠들고 있는 학기맘들. 거리에 났으면 온통 큰소리뿐 슬그머니 짜증이 밀려온다. 슬그머니 눈을 감고 애꿎은 잠을 청해본다. 잠결에 어렴풋이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도곡역이다. 환승을 해야 한다. 서둘러 일어선다. 오전 10시 나는 녹사평역에 도착했다. 어느새 입가에 번지는 미소. 지하도를 빠져나오자 간밤에 내린 비로 거리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덕분에 공기는 차분하고 맑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싸한 봄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숨을 쉰다. 날 것을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아, 이런 봄바람 타고 오늘은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그녀를 만나러 왔다. 작년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 거리. 작년과 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의 시간은 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그녀만의 시간이 된다. 눈에서 빛이 난다. 예리해진다. 구석구석을 기웃대기 시작한다. 하늘을 향해 뻗은 빌딩들, 그 사이 작은 건물들, 새로 지은 빌딩의 낡은 당당한 음식점 간판들, 좁은 골목 사이 작고 허름한 백반집, 김치찌개집, 길모퉁이를 바꿔가며 자판을 펴는 노점상처럼 나는 오늘도 이 거리를 헤매기 시작한다. 복잡한 거리를 지나 작은 골목길도 기웃거려 본다. 이 거리에 서면 묘한 위안이 온다.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옛정이 주는 달콤함인가. 늘 그랬던 것처럼 거리는 오늘도 저마다의 일상들로 부사하나다. 작년보다 트럭 노점상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거리. 마치 벌써는 아이처럼 작은 트럭들이 거리 모퉁이에마다 서 있다. 살기가 더 팍팍해진 요즘의 세상살이. 노랑 빨강 파랑 양말을 매단 양말 노점상. 큰 키에 선량한 웃음을 짓는 생선 장수. 싱싱한 멱갈치를 들었다 놓았다 호객하는 모습이 아이처럼 선해 보인다. 사과, 배, 귤을 무더기 놓고 파는 초로의 과일 노점상. 다양하다.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안쓰러우면서도 정겹다. 고단하고 결핍된 삶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억속스레 삶을 보듬어 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 온다. 밤이 되면 바람인 듯 불황하는 이 거리의 노숙자들. 그들에게도 각양각색의 일상과 삶이 있었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거리의 불황자로 만들었을까? 자고 나면 부딪히는 영락없는 우린의 부대끼는 삶의 모습들이 거리에 펼쳐 있다. 12시 길가 순대국집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허름한 긴 나무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뜨거운 국물을 삼키고 있었다. 두리번거리다 빈자리에 가 앉는다. 이거 한 잔 드시오. 옆자리 늑수그레한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소면의 남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다. 나 원래 낮술은 안 하는데 조금 전 지하철에 뛰어드는 늙은이를 보고 왔소. 그래 한 잔 먹는 중이요. 어디서 사고가 났습니까? 네, 생얼굴을 비관해 투신 자살한 것 같습니다. 나이 탓일까? 그 낯선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는다. 나 역시 평생 회사원하다 퇴직해서 연금 50만원 받고 사는 사람이요. 그럼 생활은 어찌하십니까? 낯선 남자의 이야기에 실없이 자꾸 빠져든다. 마누라가 교원 퇴직금을 받아서 그럭저럭 살고 있어. 이야기가 끝나자 그 늑수그레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 나간다. 먹다만 막걸리상과 파전이 나무상 위에서 맥없이 나를 바라본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남자는 중심을 잃고 허든허든 걸어나간다. 이미 식은 순댓국을 뜨는 척 하다 나도 일어섰다. 다시 거리에 서 있다. 2시. 그녀는 아직 오지 않는다. 거리에 서서 문득 어젯밤을 생각한다. 지난 밤 일이다. 한밤중에 잠이 깨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날밤을 새우고 있었다.
갈증과 함께 소변이 마려웠다. 방문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란다. 무슨 기척이 느껴졌다. 주위를 살핀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거실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 달빛이었다. 깜깜한 밤, 거실까지 차고 들어온 달빛 그림자. 너무 맑고 고요해 마음이 부셔온다. 어둠 밤 눈물 같은 흰빛 외로움. 아, 달빛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저 달빛은 무슨 외로움으로 저렇게 깊은 밤 홀로 내려와 서성일까. 달빛이 세상에 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일이란 참으로 신비스럽다. 한밤중 달빛이 주는 호젓함에 오늘따라 나의 외로움이 새삼 덮개가 되어 온몸을 짓누른다. 온 육신이 아프다고 징징거려 본다. 오늘은 엄지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저려온다. 그 고통은 늦게사 겨우 든 잠마저 깨워놓고 아우성이다. 언제 다쳤나? 그러나 기억이 없다. 사느라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살기 바빠 무심히 지나쳐버린 상처 입은 육신. 늙음과 함께 순간순간 찾아와 하소연한다. 나날이 노쇠에 가는 늙음도 서러운데 육신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것이 늙어감의 서러움인가? 이 밤이 지나면 4월 9일. 나는 이른 아침 서둘러 집을 났을 것이다. 왜 35년 전 그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기고 떠났을까? 밤을 뜬 눈으로 하얗게 지새운 채 나는 지금 거리에 서 있다. 그녀 없는 허전한 거리가 지난 밤 본 흰 달빛 같다. 교차로마다 걸린 신호등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데 약속한 그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만 홀로 바람 부는 거리에 서서 오지 않는 그녀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무심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재빠른 발소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온다. 촌스럽고 어색한 복장, 주위를 나처럼 두리번거린다. 갑자기 앞서가던 남자가 뭐라고 소리친다. 이상하다. 외관은 분명히 나와 같은데 언어가 다르다. 중국에서 온 우리 동포들 같다. 그들에게 이 거리는 꿈이 실현되는 곳일까? 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오지 않는 그녀를 찾는다. 형형색색의 자동차만 거리를 질주한다. 그녀가 보고 싶다. 기다리는 그녀는 오지 않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간다. 거리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저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옷에 같은 모습이 없다. 매년 이 거리에 서 있어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저마다 생이 다르듯이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간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타인들, 저마다 무슨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을까? 목이 탄다. 작은 상점으로 들어간다. 주인이 없다. 그냥 나갈까? 공연이 죄 지은 사람처럼 쭈뼛거려 본다. 나오려는데 주인이 들어온다. 아니, 가게는 왜 비워놓고 다녀요? 훔쳐간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일 텐데. 음료수 캔을 든 내 손이 부끄럽다. 거리에서 나는 이름 없는 작은 천사를 본다. 6시, 어느덧 해가 지려한다. 길가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허기를 느끼게 한다. 그때였다. 초로의 과일 장수가 다가온다. 손에 컵을 든 채 말을 끝낸다. 컵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 우리 소주나 한잔 합시다. 마침 애가 타 우라가 목까지 차오르던 터였다. 뜨거운 컵을 건네봤자 순간 시린 손과 마음이 따뜻해서 온다. 말없이 초로의 과일 노점상을 따라간다. 보아하니 사연이 있으신 분 같은데
속이나 덮이시구려. 어르신이야말로 이렇게 거리에 나와 계실 분 같지 않으신데 거리에 나서는 사람이 따로 있겠소?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65세쯤 되었을까 자주색 털모자를 쓴 부인이 가만히 웃는다. 옷차림이 깨끗하다. 웃는 모습이 편안하다. 마치 거리에 마실 나온 안악처럼 소주 한 병이 거의 비어가고 있었다. 손자 녀석들이 보고 싶어서 나왔소. 네? 저기 보이는 곳이 손자들이 다니던 학교라오. 필시 나처럼 사연이 있어 보였다. 술잔을 들고 기다렸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도 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상대방의 아픔이 전해지기 때문에 한참 만에 초로의 노점상이 입을 열었다. 25살에 고향 면서기로 시작해 33년 되던 해 만년 7급 계장으로 퇴직했다. 설아의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 아들에게서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 눈앞에서 하루 다르게 커가는 손자들 보는 것이 부부의 낙이었다.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 손녀가 2학년이 되던 신학기였다. 갑자기 며느리가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제 나라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유학이냐고 한사코 만류했지만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기러기 아빠가 된 아들, 아내는 그런 아들을 위해 젊은 시절 아들을 키울 때처럼 차츰차츰 생기가 돌았다. 저녁마다 상에 오르던 따뜻했던 제철 음식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아들이 불쑥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내밀었다. 아무래도 애들 엄마 곁으로 가야겠어요. 어찌하겠나. 이미 작성하고 비행기표까지 들고 왔는데 아들이 떠나서 생활의 낙을 빼앗긴 늙은 아내. 시름시름 알아눕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오직 자식과 살림밖에 모르던 아내였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다. 마침 아내는 밥을 푸고 있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달려가 보니 밥을 푸던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아내에게 의사는 말했다. 할머니가 심한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다. 병명이 불안장애라 했다. 불안장애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과도하게 불안한 감정을 갖거나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의사는 길게 설명해 주었다. 최근 들어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그랬다. 가만히 있어도 손과 발에 땀이 나고 가슴이 심하게 뛴다고 하소연했었다. 며칠 전 일이다.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는 넋나간 사람 같았다.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정거장을 잃었어요. 평소 아내는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 그런 아내가 아들 손자들 보내놓고 기가 빠지고 허해진 모양이다. 의사는 덧붙여 말했다. 불안이 공황 상태가 되면 불안한 감정을 일으키는 한 가지 주제야만 생각이 몰두하게 되고 결국엔 숨을 쉴 수 없는 증상이 이어지다. 아예 기절을 하게 된다고.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이 되자 무작정 경동시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마침 고향 후배가 과일 도매상을 하고 있었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노점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도 심하고요. 내가 이 나이에 돈 벌려고 그러겠나? 그 후 고향 후배 주선으로 중고 트럭을 사고 이렇게 거리에 나왔노라고 했다. 아침이면 부부는 후배가 주는 대로 과일을 트럭에 싣고 이거리 저거리 세상 구경을 하고 다닌다. 늙은이들이 측은해서일까
과일도 쏠쏠히 팔렸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서둘러 손자가 다니던 학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보다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트럭 노점상을 한 후 아내는 조금씩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이렇게 거리를 떠돌며 고물고물 커가고 있을 손자들을 그리며 산다고. 그런데 오늘은 댁을 지켜보다 이렇게 늦었구려. 아까부터 쭉 나를 지켜보았노라고 했다. 70이 훌쩍 넘고 보니 사람 나이 50 넘으면 죽을 죄 아니면 못 털어놓을 게 없다는 생각이요. 내 얘기가 궁금한지 자꾸 헛기침을 해댄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졸업한 공고, 그리고 곧 취직이 되었다. 첫 월급을 타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때예전 손수건에 첫 월급을 꼭꼭 싸맨 후 혹여 있을까 오피너러 속옷에 꼭꼭 여미고 들뜬 마음으로 앉아있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주말의 기차 안 내 옆자리는 비어있었다. 수원역에 기차가 섰다 다시 출발할 즈음 한 여자가 머뭇거리며 다가와 자리를 잡는다. 기차는 작은 간이역마다 승객과 짐을 내려놓으며 꾸불꾸불 잘도 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어느덧 기차는 종착역으로 들어선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는데 뒤통수가 따갑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였다. 열차 안에 함께 앉았던 여자와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린다.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왔다. 이 두근거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렘과 떨림이 따라왔다. 석양역 긴 그림자처럼. 다시 월요일 새벽 늦잠이 든 탓에 허겁지겁 올라탄 첫 기차 안에서였다. 올라서는 순간 두 눈이 크게 떠졌다. 새벽의 냉기 탓에 서늘한 기차 안 몇 안 되는 승객 사이에 한떨기 들꽃처럼 앉아있는 여자. 어제 만난 그녀였다. 젊은 혈기 탓이었을까. 성큼성큼 다가가 무작정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 역시 가벼운 목례로 아는 채를 해주었다. 천안역 무작정 말을 걸었다. 뜨거운 우동 한 그릇씩 먹고 올까요? 망설이는 듯 조금 뜸을 들이다. 다소곳이 일어선다. 아마 그녀도 나처럼 빈속인 채 기차를 탔을 것이다. 어찌 먹고 올라왔는지 기차가 떠날 때까지 우동 국물의 뜨거움이 따라왔다. 국수 탓이 아니었다. 낯선 그녀 때문이다. 진정되지 않는 그 무엇이 가슴을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우동 탓이었을까? 나와 그녀는 어느 사이 말을 주고받았다. 언니네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동그란 반달 눈으로 눈웃음 치는 여자.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조심스레 말한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자주 빨개지곤 했다. 새벽 공기처럼 청순하다. 새벽 기차는 그날 사랑이란 고리를 누군가에게 팔찌처럼 채워주었다. 언제부터인지 그녀와 나는 서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꿈결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녀와 나 사이의 사랑은 하루가 다르게 충만해져 갔다.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다. 열매도 익으면 땅에 떨어지듯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웬일인지 여름 방학이 끝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 무작정 찾아 나섰다. 겨우겨우 찾았지만 그녀는 볼 수가 없었다. 온종일 그녀 집 앞을 서성거렸다. 마침 지나가는 여중생에게 겨우 쪽지를 건네주며 통사정을 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동구 밖으로 그녀가 달려오고 있었다. 서로 마주보며 뛰었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뛰고 뛰었다. 인적 드문 곳에 이르자 그녀가 달려들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보낸 편지가 화근이었다. 될 말인가. 그 근동에서는 보좌 소리를 듣는 무한박씨 가문의 오남매 중 막내딸이 그녀였다. 자초지종을 알고 난 부모는 그녀를 휴학시켜버렸다. 그리고 바깥 출입까지 감시한다고 했다. 고위길러 대학까지 보낸 딸을 겨우 공고를 나와 공장에 다니는 남자에게 줄까. 세상 인심이 언제 그렇게 너그러웠던가. 그녀는 작정을 하고 나온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일 첫 기차를 탈 테니 기차역에서 기다리라고. 그 한마디를 남긴 후 바람처럼 사라졌다. 역전 여인 속에서의 긴긴 하룻밤. 기다림은 천년 같았다. 절대 꾸면 안 되는 악몽처럼 고통이 온 밤 내내 짓눌렀다. 뜬 눈으로 밤을 세우고 희부연한 어둠을 뚫고 역전으로 나갔다. 연금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어스름 새벽 안개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순간 찔끔 눈물이 흘렀다.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갸날프고 호리호리한 몸매, 사랑과 큰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낼 만큼 체력도 담력도 보이지 않던 여자가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새벽 가출이라니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 자취방에서 시작한 동거, 참으로 행복한 순간순간이었다. 함께 손잡고 자고 아침이면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공장으로 향했다. 저녁낮을 퇴근해 산동네 좁은 골목에 들어선다. 그녀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달려나와 반기고 냈다. 비록 비좁은 산동네 판잣집 월세방이지만 무릉도원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무릉도원이 이 세상에 있을까. 꿈결같이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그동안 열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몸은 고단해도 힘든 줄 몰랐다.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았다. 그녀 역시 콩나물값 한 푼도 아껴 내 학비에 보태고 냈다. 무엇을 입어도 그녀는 늘 예뻤다. 싸구려 헐렁한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어도 그녀는 아름다웠다. 언제나 작게 웃는 입술에서는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나오곤 했다. 밤이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가난한 살림이지만 세상이 다 아름다웠다. 어느 날부터 그녀가 물만 먹어도 토하곤 했다. 임신이었다. 그녀 몸에 내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나 우린 숨어 사는 처지가 아닌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병원을 찾아갔다. 산동네 산부인과 병원에서 마취가 덜 깬 그녀를 들쳐업고 피눈물을 흘렸다. 아기를 유산하고 온 날 저녁 그녀는 울고 있는 나에게 입함나무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린이날 즈음에 피는 꽃 입함나무 알아요? 왜 쌀밤나무라고도 하지 않아요? 꽃이 필 때면 나무 전체에 흰 꽃이 무더기로 피어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봉밥이 나무에 매달렸다고 입함나무라고 불렸대요. 그녀는 전남 진안이 고향인 할머니에게서 들은 노라며 입함나무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그 옛날 평지리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굶어 죽은 아이들을 땅에 묻고 죽어서라도 쌀밥 실컷 먹으라며 그 자리에 부모들은 입함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 아기 무덤이 애처로워 지나는 이들도 입함나무를 심어주었다고. 어린이날 즈음에 피고 그 자리엔 지금 초등학교가 서 있대요. 아기 무덤 자리에 초등학교. 세상사 인연이란 참 오묘하죠. 아마도 그 밤
그녀는 한숨 피덩이로 사라진 아기를 위로하려는 듯 이야기 도중 자주 울먹이곤 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사라진 아기를 가슴에 묻은 채 전처럼 어순도순 살고 있었다. 다가올 일을 알았을까. 서로 악착같이 사랑했다. 밥을 푸다 혹 실수로 밥풀을 흘려도 그녀는 결코 입에 넣지 않았다. 나와 함께 먹어야 할 필요한 양식이기에 참 알뜰한 여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열관리사 자격시험을 하루 앞둔 퇴근길 유난히 설레는 발걸음이었다. 열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도 더 안정되고 떳떳이 결혼식도 올리리라. 몸도 발도 떨려왔다. 미래에 대해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했다.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섬뜩했다. 바람처럼 달렸다. 무슨 일일까? 월세방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보이지 않고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방 안의 작은 집기들마저도 갑자기 주인을 잃은 허망함과 불안함에 떨고 있었다. 찌개를 끓이던 중이었나 보다. 도마 위에는 썰다만 두부와 호박이 나뒹굴고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평소에 없던 일이다. 이상하고 불안했다. 정신없이 뛰쳐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주인집 할머니가 뛰어나와 말했다. 좀 빨리 오지. 30분 전에 남자 둘이 색시를 데려갔어. 안 가겠다고 울부짖는 그녀를 억지로 대기시킨 택시에 태운 후 사라졌어. 오빠 나 싫어. 안 가. 안 가. 끌려가면서 소리치고 있었다는 그녀. 도마 밑에 급히 갈게 쓴 쪽지가 보였다. 내년 4월 9일 용산역에서 만나요. 꼭. 그랬다. 그녀도 잊지 않고 있었다. 4월 9일 기차에서의 첫 만남을. 그녀가 사라지자 세상이 온통 쓸쓸하고 막막해졌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과 그 틈새가 이리도 클 줄이야. 하물며 인생에서 이별이 치명적인 질병인 것을 왜 몰랐을까. 매일매일 그녀 집 앞을 배회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희망이라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내 앞의 삶이 아프고 분했다. 아니 버거웠다. 집도 절도 없는 거린처럼 거리를 헤매고 또 헤맸다. 조물주가 준 소박한 일상을 모두 반납한 채 휘청거리고 흔들거리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꿈마저 사그라졌다. 어떻게 하루를 지탱했는지 사방을 둘러봐도 잔인한 일상뿐. 밤이면 거리에서 묻혀온 시진과 함께 누워 벽을 향해 탄식하곤 했다. 사람들은 시련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 지루하고 긴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다. 그녀가 약속한 4월 9일 이른 새벽 용산역으로 갔다. 하루 종일 거리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러나 낮이 가고 밤이 와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젠가 그녀가 그랬다. 사촌 언니가 용산역 근처 녹사평이란 동네에서 미장원을 해요. 하던 말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날 이후 녹사평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미장원을 이잡듯 훑고 다녔다. 부끄러움도 없었다. 미장원 간판만 보이면 뛰어들어갔다. 혹 고향이 전라도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미장원마다 아니라고 했다. 웬 미장원은 그리도 많은지. 그러나 그녀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았다. 매일같이 술을 그녀 삼아 살았다. 슬픔으로 방황하던 나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고달픈 군대 생활은 하루하루가 1년같이 지루했다. 깊은 밤 당번을 설 때도
어둠 속에 그녀가 서 있는 착각에 뛰어간 적이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철책을 서놓으려면 가시 철조막 사이에 그녀의 얼굴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군대에서 보낸 첫 4월 9일 탈영을 시도하다 영상에 끌려가 몇 달을 보내기도 했다. 자유를 빼앗긴 그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 제대 후 또 몇 해 그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우연히 직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처음 보는 순간 허수아비 같았어요. 한순간도 머물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도는 남자에게 연민이 생긴 것일까. 어느 날 결혼하자고 했다. 결혼이란 것을 했다. 가슴에 떠나간 그녀를 안고 결혼식장을 나오며 울고 울었다. 첫날 밤에 신부가 물었다. 어디다 넋을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내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을 첫눈에 알았노라고 말했다. 매년 4월 9일이 되면 아내는 미리 옷을 장만해 주곤 했다. 하다못해 속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머리맡에 놓곤 했다. 이 일이 자신이 치러야 할 일이라는 듯 지금 생각해봐도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같았다. 아내는 헛개비 같은 남편을 원망도 저주도 하지 않았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그 사이 남매가 태어났다. 아이들 커가는 재미에 그럭저럭 행복했다. 겨우겨우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아내는 이런 밥을 해놓고 자신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큰아이가 9살 되던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벌떡 일어날 아내가 그날따라 모른 척 했다. 다가가 꾹 찔렀다. 순간 아내가 앞으로 꼬꾸라졌다. 얼떨결에 달려가 앉는 찰나 아내의 몸은 차가웠다. 그렇게 아내는 떠나갔다. 꼭 10년을 살았다. 자나깨나 다른 여자를 품고 사는 무정한 남편에게 한마디 원망도 없이 9살, 6살 남매를 두고 지질이 여자복도 없는 박복한 팔자였다. 신이 노여워하셨을까? 구들만 하면 바치고 바치는 삶의 상처들.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잠시 유예됐을 뿐 잊을만 하면 나의 고통은 맵게 뒤통수를 딱 후려치곤 했다. 이 참혹하고 모진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누군가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돌아보고 돌아봐도 혼자였다. 다시 술을 아내 삼아 살았다. 그 사이 직장도 관둬야 했다. 낮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두더지처럼 살았다. 남들 눈에 띌까 무서웠다. 세상이 다 싫어졌다. 그 사이 아이들은 천에 고아나 다름없었다. 자학으로 찌들었던 어느 날, 아빠, 이거 먹고 술게. 어린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준 누룽지를 끓여다 주며 제 아비를 부르고 있었다. 당시 6살이던 딸아이는 또래들과 놀지도 못하고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어린 딸을 끌어안고 얼마를 울었던지 자신만 보이던 눈에 아이들이 들어왔다. 문득 나에게 아들과 딸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집에 박혀 신세 한탄만 하고 술에 찌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내를 잃은 지 꼭 반년 만이었다. 어린 딸에게 세상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다시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 참 모질게 살았다. 하루하루 밭은 가래를 뱉듯 죽을 각오로 모진 삶과 도끼와 오기로 맞섰다. 그러나 삶이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 더구나 남자 홀로 아이들을 데리고 산다는 것. 그건 생활이 아니라 고행이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죽은 아내에게 사정을 했다. 우리 세 식구 살려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앞날이 칠흑처럼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이렇게 말한다. 길을 밝혀줄 누군가를 찾는다고. 그러나 누군가 대신 나는 눈을 감곤 했다. 오직 혼자 맞서 싸워야 했다. 가는 세월이 약이었다. 그럭저럭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다. 어미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어느 사이 장성했다. 돌아볼수록 어찌 살아냈는지 까마득하고 아득하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밤길처럼. 그동안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 나이 검고 숨만 든 머리에도 허연 서리빨이 성성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에겐 아직도 할 일이 숙명 같은 4월 9일의 약속이 족쇄처럼 채여 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그날 그 퇴근길을 참혹했던 월세방의 기억이. 그래서 오늘도 나는 녹사평역에 서 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서 있었다. 꼭 1년 전 4월 9일의 일이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하루 종일 그녀가 약속한 용산역 근처, 지금은 녹사평역이라 부르는 거리에 서 있었다. 마침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막 지나가는 버스, 무심히 바라보는 순간 그녀가 앉아 있었다. 초로의 그녀가 달리기 시작했다. 한평생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녀가 버스 안에 얼마를 쫓아갔을까. 달리다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러고는 모른다.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하루 만에 깨어난 아비를 붙들고 딸은 한동안 서럽게 울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신없이 달리다 길가 전신주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진 것 같았다. 착시였을까. 그제야 꿰맨 머리가 아파왔다. 아픔도 잠시, 아픔보다 버스 안에 서 있던 그녀가 자꾸 떠올랐다. 그리움과 야속함이 뼈마디에서 아우성친다. 35년 전 4월 9일에 만나자고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무정한 사람. 그녀도 지금 어디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매년 4월만 되면 녹사평역에서 나를 부르는 그녀가 서 있는 착각에 달려오곤 한다. 타고난 팔자처럼 벌써 35년째 치르는 연례 행사가 되었다. 수많은 인파가 나를 스쳐가도 그러나 약속했던 그녀만 언제나 없었다. 세월이 가도 그녀는 오지 않는다. 가는 세월을 붙들고 이젠 사랑은 없어도 좋으니 한번 만나게 해주렴. 거리에 서서 부질없는 늑두리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사람도 누군가에게 속절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생이고 사랑 같다. 그래서 나도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지 모른다. 그녀를 향해 온몸으로 거리를 헤매는 나. 그 곁을 떠도는 한숨과 절망의 덩이들. 재회의 희망을 안고 오늘도 저물어가는 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다. 오래전 녹사평역 약속 쪽지를 든 채 35년 품어온 사랑은 왜 이리도 세월이 갈수록 깊고 따스하고 애절할까. 적당히 오른 살집 사이로 드러내지 않고 사귀는 슬픔이 늙어가는 나이와 함께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날은 점점 어두워 오는데 나를 부르는 그녀는 없고 도심의 어둠만 온몸을 감싼다. 그녀를 찾아 헤맨 지 오래인 요즘 점점 늙어가는 나의 모습이 쓸쓸하다. 얼마 전 꿈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꿈속의 그녀는 언제나 차랑차랑 긴 치마를 입고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손처럼 또렷하지 않고 흐리게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자주 보이더니 요즘은 꿈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꿈속에서 잘 안 보이면 좋은 곳으로 간 거라는데 내가 늙어서일까
혹 그녀가 조선길을 떠난 것은 아닐까. 눈물 겐 눈으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충혈된 두 눈이 쓰려온다. 내 마음처럼 어둠이 스물스물 스며드는 녹사평역 매서운 봄바람 속에 서 있다. 오늘도 나의 이 지루한 기다림을 비웃는 듯 거리의 불빛들이 깜빡거린다. 어둠이 물들어오는 거리에 서서 매연 사이로 나를 포함한 인간들의 격한 욕망을 보는 듯하다. 누가 나에게 소망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 그녀와 둘이 길가 미루나무가 되고 싶다고. 서로 마주보며 오가는 사람들 쉼터도 되어주고 세상 이야기 들으며 살고 싶다. 나란히 서서. 아니 그것도 서운하다. 차라리 서로 몸을 합쳐 열리목이 되었으면. 나는 오늘도 늙고 초라해진 몸으로 거리를 헤맨다. 기약 없는 그녀를 기다리며. 기다림은 여전히 절망 같지만 희망이라는 기다림을 안고 매년 4월 9일을 위해 오늘을 산다. 휴. 이야기를 다 마치자 눈물 같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다.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은 속내. 처음엔 망설였으나 지금은 뭔가 드러낸 기분이다.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삶의 진리이자 구원 같았다. 오래오래 궁구한 탓일까. 홀연히 홀가분해진 사람 특유의 여유와 위트가 어느새 내 몸에서 묻어났다. 허허,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저러하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저는 평생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밤에 짰다가 낮에 풀어야 하는 천짜기 같이 허망한 거 아니겠소? 문득 슬픔이 물처럼 스며든다. 마음이 저려온다. 밤은 깊어가는데 나는 늙고 초라해진 몸으로 무엇을 얻고자 밤 이슥한 이 시간까지 거리에 서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까? 정착할 곳을 잊고 거리를 방황하는 나는 기다림 찾아 떠도는 부평초 인생인가. 흘러가는 저 세월은 강물 따라 흘러흘러가는데 젊은 날의 내 청춘은 어디로 흘러흘러서 가나. 흘러가는 저 구름도 흐르다 또 서고 만나는데 만나야 할 내 사랑은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어둠 속 어디선가에서 끊길 듯 말 듯 들려오는 희미한 노래소리.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아픔이 새떼처럼 날아오른다. 이제 이 초로의 부부와도 헤어질 시간이다. 기다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걸세. 바람처럼 한마디를 밤거리에 내동댕이 친 채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개인 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과일 노점상 부부. 어쩌면 내년 4월 9일에도 이 부부를 이 거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늦은 밤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람을 닮은 거리의 사람들. 깜빡깜빡 졸고 있는 가로등에 짙은 어둠이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있었다. 인적 끊긴 텅 빈 거리. 문득 사람이 그리워진다. 아침낮을 썸득함을 전해주던 마스크 쓴 여인들이라도 만나고 싶다. 밤 11시 서둘러 지하철 입구로 들어간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휘청거리며 계단을 내려선다. 한 걸음이 천근 만근 같다.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한다. 나의 이 기다림은 세상 사는 일에 바쁜 현대인에게는 사치스러운 일 같다. 그러나 기다림은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꿈이 있어 행복하다고. 기다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오늘도 기억 속 녹사평역은 따뜻하게 말을 걸어온다. 내년에도 나오겠지. 녹사평 거리를 향해 묻는다. 내년에는 그녀가 올까요?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35년간의 기다림의 연가. 비록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그 기다림의 사랑은 너무도 애절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순이 다 된 그가 부디 36년째 되는 내년 4월 9일에는 그녀와 재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